카시 스타일로 탔을 때 우드의 눌림이 있어요. 토션을 줬을 그치, 그치. 때 느낌이 있고 딱,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드의 진정한 필링이 있지. 네. 안녕하십니까, 하루입니다.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권기명입니다. 샵에서 일하고 있는 하루 실장과 그리고 우리 권기민 과장님. 이번 시즌 타게 될 초이스 데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K2의 알마낙이란 모델입니다. K2의 알마낙. 과장님이 선택하신 모델은 어떤 거죠? 저는 K2에서 가장 유명한 매니페스트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자, 우리 간단하게 편하게 그냥 반말로 진행할게요. 자, 요 데크 그래픽 처음 보시고, 매니페스트도 그래픽이 새로우실 거예요. 요게 왜 그러냐면, 요게 24, 25 시즌이니까, 다음 시즌에 전개될 모델인데, 저희가 샘플 수주회가 다 끝나서, 올 시즌 차라리 그냥 내년 거로 타자 해서 이제 하나씩, 반 강제로 일단은 영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그래픽은 이렇게 돼 있고, 매니페스트 보여주시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탑시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알마냑, 그리고 우리 권 과장님이 매니페스트를 선택한 간단한 이유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해 저희가 몇 번을 스키장을 갈지 모르겠지만, 올 시즌, 어쨌든, 그래도 뭐한 세네 번은 가지 않을까? 두세 번? 그쵸? 일단 예상으로는 두세 번에서 세네 번 정도, 그걸 가기 위해서 새댁을 깠습니다. 비싼 돈을 주고. 어쨌든, 올 시즌 제가 알마낙을 선택한 건, 이 알마낙이란 모델이 제가 선택한 건153 모델이에요. 그리고 앞에서 보시면 프리스타일 레퍼런스와 그리고 프리라이드 레퍼런스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쉐입은 이렇게 노즈가 훨씬 더 길게 세팅되어 있고, 테일이 짧게 생긴 모델인데, 얘를 프리스타일로 땡겨서 탈 수도 있고, 그리고 셋백을 뒤로 주고 프리라이드, 그러니까 카빙 성향으로 데크를 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택한 건153 모델이고, 브랜드에서 알려주는 플렉스로는 플렉스 5. 근데 K2가 아시다시피 K2 플렉스 5면 타 브랜드에서는 거의 6, 그쵸, 6, 7? 예, 그 정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K2가 유난히 단단해요. 다른 브랜드보다. 그리고 플렉스 레이트를 타 브랜드보다 되게 타이트하게 설정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K2를 예전에 뭐 지팡, 제플린, 템테이션, 그리고 따따따 많이 탔는데, K2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브랜드들, 특히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그뭐 요넥스나 이런 데처럼 특별한 반발이나 내가 생각하지 않은 리바운딩이 생기거나 그러지 않아요. 데크가 어떻게 보면 되게 루즈하고 어떻게 보면 재미없다고 느낄 수 있지만, 대신 K2는 내가 뭘 하든 잘못하든 잘 타든 일정 부분의 레벨을 만들어줘요, 데크가. 그래서 리바운딩이 조금 덜한 느낌도 있고, 어? 왜 이렇게 안정적이지? 왜 이렇게 스무스하지? 이런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타면 생각 외로 재미있는 모델이 바로 K2입니다. 어쨌든 제가 알마낙을 선택한 건, 요게 조금 재미있는 데크예요. 쉐입을 보시면 알겠지만 노즈는 많이 넓고 테일 쪽은 많이 좁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테이퍼드 쉐입이에요. 그러니까 노즈보다 테일이 좁아지는 형태. 그리고 노즈 길이가 실제 레퍼런스에서 좀더 길고, 테일은 레퍼런스 조금 더 짧습니다. 이 데크는 최고의 강점은 뭐냐면 회전 반경이 6m대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타는 프리스타일 보드들 제일 재밌는 회전 반경이 몇이죠? 8 초반이나 7 그렇죠. 후반.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냐면 우리 권기민 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권기민 과장은 좀 사이즈 좀 길게 타는 편이에요. 그쵸. 아무래도 그 프리라이드 성향이 더 강하기 때문에, 보통 권기민 과장 신체 스펙이면 보통 151, 2 정도를 타죠? 그쵸. 원래 그렇게 타다가 이제 라이딩 성향이 좀더 강해지고, 국내 스키장에서는 길게 타는 게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 5, 6, 뭐 5, 7요 정도 사이즈를 선호하게 됐죠. 예, 네, 그러니까 권기민 과장 같은 경우는 156에서 157을 타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156, 157을 타본 건 04, 05 시즌 이후로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 스펙이면 156, 157 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데크 사이즈가 좀 줄고, 저도 뭐 체력도 떨어지고, 요즘은 그렇게까지 길게 안 타니까. 근데 어쨌든 이 알마낙 모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54, 156, 그 언저리의 데크들, 그러니까 저희가 선호할 수 있는, 그리고 초이스할 수 있는 그 사이즈의 데크들이 보통은 7m 후반, 그러니까 7.9m에서 맥스 8.3m, 많게는 8.5, 6m까지 나오는 모델도 있어요. 물론 나이트로 팀 같은 경우는 거의 8.3m에서 9m 가까이 되고, 그리고
버튼의 커스텀 같은 경우는 7m 후반에서 8.3m 내외. 네. 보통 이렇게 떨어지죠. 근데 얘는 6m대예요. 회전 반경이. 지금 제가 선택한 요 153 모델이 6.8m. 그러니까 회전 반경이 되게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홀을 잘 그리고 되게 경쾌하고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모델이죠. 근데 데크는 넓어요. 그렇다는 건 뭐냐면 데크가 엣지를 박았을 때 저항값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엣지 홀딩에서 느낄 수 있는 안정감이 더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근데 프리라이드와 프리스타일 느낌을 다 섞어서 탈 수 있다. 이게 그래서 저는 올 시즌 좀 재미있게 진짜 프리스타일스럽게 타기 위해서 이걸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살짝 기대되고 설레는 느낌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권규민 과장님이 선택하신 매니페스트. 어쨌든 K2에서는 제일 메인 모델이에요. 그죠? 그죠. K2에서 가장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거고, 현재로서는. 네. 미드플렉스에다가, 네. 원래 매니페스트 라인이 매니페스트 팀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죠. 나눠서 나오다가 매니페스트 팀이 사라지면서 안티도트가 나오고, 매니페스트는 조금 더 플레이풀하게 리조트도 탈 수 있고, 또 랜드스케이프 라인 제가 옛날에도 몇 번 다른 데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 요즘의 추세 자체가 아무래도 파우더랑 올마운틴 계열까지 할 수 있는, 커버할 수 있는 범용적인 라인업이라서 노즈 락커를 심하게 넣어놨고, 네. 그리고 디렉셔널에다가 캠버도 좋고 플렉스도 7로 만들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 플렉스는 6인데 예. 가장 좋아하는 라인업의 성향입니다. 근데 K2에서 진짜 플렉스는 그 어떤 데크, 지금 현존하는 그 뭐 나이트로로 만약에 비교한다 그러면 나이트로에는 거의 9를 가야 얘네 플렉스 한 6 정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비슷하죠. 네. 네. 아무래도 왜냐면, 데크가 두껍고 네. 무게를 무겁게 만들죠. 그러니까 나이트로 팀 모델 같은 경우가 우리가 그 말랑한 데크라는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타보면 되게 말랑하거든요. 그죠. 근데 실제로 얘랑 놓고 비교하면 플렉스가 거의 한 2, 3 이상은 무조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의 데크로 모든 걸 섭렵할 수 있는 이런 컨셉으로 얘네는 K2는 뭐 랜드스케이프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해외에서 다른 브랜드들을 놓고 봐도 대부분 이제 다 산으로 가는 느낌이에요. 그죠? 네. 뭐 버튼, 나이트로 전부, 심지어는 뭐 일본 데크들도 이제는 파우더 라인이 따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파우더가 확실히 더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매니페스트와 매니페스트 팀을 나눠서 이제 이렇게 나뉘게 된 게 일단은 세이지 코첸버그의 영향이 가장 크죠. 그렇죠. 근데 세이지 코첸버그가 이제는 매니페스트를 메인으로 안 타고 이 상위 모델인 아니. 안티도트를 사는 거고, 지금 이 시청자분들도 아셔야 될 게 요즘 나오는 데크들이 옛날 데크에 비하면 진짜 많이 말랑해진 거예요. 그렇죠. 가벼워지면서 네. 경량화 추세에 맞춰서 모든 회사들이 가볍게 만드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안에 보시면 요게 다 카본 스트링이죠? 네, 카본 스트링. 아, 카본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 데크는 카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이게 우리가 보통은 2분의 1인치,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넓, 손바닥 한마디 넓이로 보통 이게 스트링으로 들어가거든요. 얇은 그 바테잎처럼 들어가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은 얘네는 K2 같은 경우는 카본 레이어를 뽑아요, 실처럼. 그래서 그거를 로드처럼 꿔요. 꼬은 걸 여기에다 믹스를 해서 까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 줄, 그리고 X 줄, 이런 식으로. 테일도 그렇고. 어, 얘는 어떻게 돼 있죠? 걔는 빔입니다. 카본 빔을 통짜로 넣었어요. 아, 얘는 로드만 들어가네. 네, 로드 옛날 방식. 옛날에 뭐 T1이라든지 그치 옛날 스타일이네 완전히 네, 그런 스타일로 가운데만 허리를 좀 더 단단하게 만든 아무래도 파우더나 백컨출이 들어갔을 때는 허리는 단단하게 버텨줘야 되니까 부력 만들려면 그래서 얘는 비밀 그리고 이런 데크들이 조금 조정성이 좀 더 편해요. 그러니까 조정 안정성하고 조정성이 편한 건 다른 문제예요. 조정 안정성은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뭐 했을 때 데크가 버텨주는 게 안정성인 거고 얘는 그렇게 버티진 못해요. 왜냐면 카본 로드가 많이 들어가야 얘처럼 전체적인 밸런스와 토션에 대한 밸런스를 잡아주거든요. 이런 류의 데크들은. 그래서 내가 업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았어도 그리고 다운을 조금 늦게 줬어도 데크가 물고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안정성인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대신 이런 것보다 토션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더 리드미컬하고 좀 더 재밌고 생각지도 못한 리스폰스가 올라오고 그러면서 느껴지는 조금 더 불안하지만 재미있는 이런 성능을 좀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어쨌든 얘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 앞쪽에 기본적으로 K2는 정캠버이긴 하지만 이 컨택 포인트 시작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쇼벨이 시작되는 이 부분과 테일의 이 부분은 다들 리버스에 캠버를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매니페스트 같은 경우는 앞뒤가 양이 좀 다르죠. 네. 매니페스트는 이 컨택 포인트 노즈 쪽에서 진입하는 이 진입은 네, 진입 락커는 만약에 가령 여기를 만약에 4cm를 줬다고 하면 테일은 한 2cm 정도를 준 거예요. 근데 알바낙은 2cm와 2cm를 동일하게 준 거고, 일단은 K2 데크 같은 경우는 그 다른 장점들, 그러니까 요즘에 솔직히 뭐 데크가 완전히 안 좋아서 그리고 그레이드가 너무 떨어져서 못 쓰는 데크는 솔직히 없잖아. 그렇죠. 이제는 다 상향 평준화가 됐고 모든 회사들이 데이터베이스가 잘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나빠서 못 하는 데크는 없어요. 대신 나한테 맞는 데크를 얼마나 잘 찾느냐의 문제고, 실제로 내가 집어갔을 때 가격 구성이 내가 인정 가능한 범위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 네. 그죠? 근데 K2 같은 경우는 가격도 상당히 합리적이죠? 그쵸. 일단 K2의 최고 장점은 가성비가 제일 좋은 거고, 예판하시게 되면 40%로 받으실 수도 있고. 그럼 60만원 초반대요. 63만 6천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알만학은 얘보다 더 저렴해요. 내년 속가가 나왔는데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어요. 그리고 아직 제가 오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매니페스트보다는 조금 더 저렴해요. 저는 요 데크에 대한 기대 심리가 되게 커요. 왜냐면 매니페스트는 그 전에도 제가 매니페스트 팀, 매니페스트 있을 때 매니페스트를 한번 타봤고, 그리고 약간 예전에 조이 드라이브를 약간 프리스타일 성향으로 바꿔놓은 게 솔직히 나는 매니페스트라는 느낌을 예전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예전 K2에서 카빙 머신으로 유명했던 조이 드라이브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내가 예전에 그 디렉트 윈으로 탔던 템테이션 뭐 제플린 이런 느낌의 데크에서 큰 범주에 벗어나진 않아요. 솔직히 매니페스트 탔을 때. 근데 저는 요 데크 같은 경우는 진짜 너무 기대돼요. 회전 반경이 작은 데크를 안 타보셨던 분들은 진짜 이건 모른다니까. 그쵸? 왜냐면 이게 정말 스무스하게 엣지를 꽉 물고 있는데 슉슉슉 빠져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아요. 특히나 눈이 조금 앞설이 돼서 비클이 살아있을 때 약간 밴딩처럼 던져 타면 살짝 구경 느낌. 그러면 데크가 이렇게 튀면서 나가니까 진짜 기민하게 사선으로 누가 잡아 끌어서 쭉 뽑혀 나가듯이 쭉쭉 뽑혀 나가요. 그쵸. 대신 체력은 많이 빨아먹죠. 턴호가 작아지고 내가 그만큼 프레셔를 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지금 운동을 안 하고 보드를 안 타니까 지금 체력에 뭐 얼마만큼 커팅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올라운드스럽게 프리스타일스럽게 충분히 탈 수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우리 권과장하고 요걸 타보고 내가 이제 매니페스트를 타보고 또 권과장이 이제 알마낙을 타는 타고 이제 그거에 대한 시승 느낌도 따로 전할 거예요. 그 리뷰도 만들 거고, 아마 지금 생각으로는 다음 주 중에 군지함을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 영상이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영상 찍고 있는 이 시점이 1월 13일. 그래서 지금 일요일인데, 아니 토요일인데 내일은 일요일이죠. 그러면 다음 주 중에 어쨌든 한번 날을 잡아서 군지함을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K2의 데크를 잘 모르시는 분들, 왜냐면 K2가 이제 부츠 브랜드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렇죠. 옛날에는 사실 K2 하면은 부츠는 별로 안 유명했고. 그렇지. 옛날에는 원래는 데크가 T1밖에 더 있었어. 예. 네. 옛날에는 뭐 부츠 하면 T1 그거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다 데크. 그렇지, 그렇지. 네. 뭐 따따따는 사실 거의 국민 데크 수준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리고 뭐 바인딩도 사실 유명했던 때가 있었어. 포뮬라도 있고 오토 바인딩도 있었고. 네. 그리고 뭐 인디 바인딩 정말 많이 하던 건데. 지금 제가 사실 저는 매니페스트를 이 라커 모델로 바뀌고 나서 저희 지인분 거를 많이 탔었는데 최고 장점은 그거예요. 데크 자체가 이게 제가 아직 옛날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카시 스타일로 탔을 때 우드의 눌림이 있어요. 토션을 줬을 때 느낌이 있고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드의 진정한 필링이 있지. 네. 응. 요즘 데크들을 타면은 사실 가벼워서 뭐 그래서 요즘은 생우드 데크를 타도 옛날에 그 감성이 없는 거야. 그쵸. 옛날 생우드를 탔을 때는 이 뉴트럴 구간 갔을 때 쭉 눌렀다가 뽑혔을 때 이렇게 부드럽게 밀어주는 느낌이 그치, 있었다면 그치. 요즘 거는 뉴트럴로 갔을 때 프레스를 빼는 순간 그냥 펴져 있어요. 데크 자체가. 그래서 진짜 가압을 누르면 누를수록 계속 들어가고 가압을 풀면 이게 한 방에 와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그 리바운딩 감의 재미. 예전에 뭐 우리 권과장도 KSI 뭐 레벨도 있고 하지만 우리 예전에
그 초보자들 강습할 때 보면 다운을 처음에 인식시킬 때 야 1, 2, 3, 4, 5, 5, 4, 3, 2, 1 이렇게 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운이 한 번에 훅 모멘트로 들어가고 거기서 맥시멈으로 훅 빠지는 게 아니라 꾹꾹꾹꾹꾹꾹꾹꾹 천천히 그래서 눌러. 거기서 눌러간 그 리듬 그대로 꾹꾹꾹꾹꾹 빼요. 그래야 이제 호가 백사이드와 프론트사이드가 동일하게 나오니까 그래서 이걸 뒤집었을 때 진정한 원호가 나와야 너는 카빙을 제대로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 우리 때는 TC 맞추는 게 제일 그쵸, 중요하니까 그쵸? 근데 옛날 데크는 내가 갑을 힘없이 빡 빼면 빵 튀어 올라오고 갑을 누르면서 빼야 똑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그리고 누를 때도 내가 1을 눌렀을 때와 5의 힘을 눌렀을 때 데크가 회전이 먹는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근데 요즘 데크는 누르면 누른 대로 계속 들어가요 근데 힘을 조금만 빼면 바로 그냥 0으로 와 있어 데크가 베이스가 뭐 바로 다 버려 뉴트럴이 바로 돼버려서 아무래도 재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진짜. 사실 옛날 데크들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타보면 느낌이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요넥스 레브나 아리브이나 이런 것들을 손님들이 좋아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리바운딩이 느껴지니까 경쾌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걔는 우드를 요즘 데크이긴 하지만 우드의 두께로 플렉스를 분산하는 게 아니라 걔네 허니컴 구조와 그 카본 그쵸 카본 로드를 통해서 데크의 전체적인 탄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리고 레브를 타면서 사람들이 아 재밌어 재밌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모멘트에서 리바운딩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그러니까 스무스 같은 경우는 누르면 누르는 대로 딱 지그시 받쳤다가 지그시 올라오잖아.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잖아. 근데 레브는 약간 야생마처럱 중간중간 튀고 뱉어내고 네. 막 이러는 게 있어요. 데크가. 그래서 더 재밌게 느껴지는 그쵸. 거고 더 인기가 많은 거야. 한국에서.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K2 같은 경우는 뭐 말이 한쪽으로 새긴 했지만 예전 우드의 느낌. 그러니까 그게 요즘 취향하고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데크 무게도 있고 막 이래서. 어쨌든 K2가 요즘 나오는 데크에 비하면 그래도 좀 무거운 편이죠. 그죠? 네. 어. 그거는 확실하죠. 확실히 무거운 편이야. 근데 대신 오래 타도 데크의 성질이 별로 안 변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우리가 버튼 얘기 한참 할 때 우리 네. 제레미 존스 나오고 막 이럴 때 07, 08, 06, 06, 07 막 이럴 때 T6 마지막 해. 어. 네. 그럴 때 우리가 무슨 얘기 했냐면 야 씨, 버튼 데크는 옛날 같지 않아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와 시즌 초반에 탄성하고 시즌 말에 탄성이 왜 이렇게 들려? 막 이런 얘기 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때부터가 환경 문제 좀 생각하면서 우드의 변화가 생기고 코어 구성의 변화가 생기고 고시기가 내가 봤을 때는 메테리얼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 07, 08, 06, 07 딱 고시즌에서 대격 변의 생각이 없겠지. 바뀌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1011 넘어가면서 이제 그 엘란 공장 망하고 GST 공장 망하고 막 이러면서. 네. 이제 뭐 중국으로 넘어가고 다른 데로 넘어가고 이러면서 데크의 성질들이 진짜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캐피타 같은 경우도 우드로 어떻게 하면 얇게 쓰냐 이런 느낌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캐피타가 경량화에 가장 초점을 많이 맞추는 브랜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데크 자체도 가벼워 들어보면 네. 그리고 아직도 사실 요즘은 추세 자체가 밴브를 다시 많이 안 쓰기 시작하는데 그치. 캐피타는 아직도 밴브 코어를 꽤 많이 쓰기도 하고. 그 오동나무랑 라이트드 코어를 많이 쓰지 밴브도 그쵸. 많이 쓰고 네, 그... 대신 밀도 높은 거는 거의 인솔톨 중간에 한 줄 두 줄만 네. 들어가잖아 보통은 아스펜이나 퍼플러 같은 경우는 네. 그 너드밤나무 같은 경우도 밀도가 높기는 하지만 아스펜 코어나 퍼플러 코어보다는 네. 어쨌든 밀도가 좀 떨어지는 건 그쵸. 맞는 거고 뭐 아스펜 코어는 요즘에 이제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요 어디나 너드밤나무나 보통 뭐 오동나무나 이런 것들을 그 혼용해서 쓰는 것 같고 요거는 아스펜입니다 얘는 아스펜 코어야 네. 아 진짜 그 K2 요거 한번 요 말 나온 김에 한번 얘기해야겠다. K2 같은 경우는 베이스 보면 자 요즘 베이스는 보면 다 신트하드 뭐 7000 몇백, 8000 몇백, CB 베이스, 뭐 MB 베이스 막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그 나노 베이스냐, 카본 베이스냐에 따라서 뭐 MB냐, 뭐 CB냐 뭐가 나눠지는 네. 거고 기본적으로 신트하드가 ISO에서 나오는 신트하드가 보통 7000번, 8000번, 9000번 이렇게 돼요. 근데 얘네는 4000번입니다. 신트하드 4000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네 4000번이 그럼 7000번보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이거 잘못 알고 계세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K2 같은 경우는 신터드 4001번이에요 그지? 네. 근데 이게 보통은 우리가 7000번 4000번 그러면 얘네는 이렇게 낮은 거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신터드가 브랜드가 여러 개가 있죠 네. 그죠? 지금 어쨌든 지금은 다 많이 평준화가 됐으니까 네.
제일 유명한 게? ISO. 그렇죠, ISO. 그리고 듀라서프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예전부터 그 규격으로 만들었던 베이스 회사가 듀라서프예요. 그러니까 듀라서프는 4001번 뭐 UHMC인가 뭐 하여튼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베이스가 그 ISO의 거의 7000번, 8000번대 베이스랑 비슷해요. 소결 입자도 그렇고 베이스 속도나 왁스 먹이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K2 같은 경우는 듀라서프 베이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얘네가 4001번이 와 K2는 왜 4001번밖에 안 돼. 근데 다른 브랜드는 7000번이네, 8000번이네. 예. 왜냐면 브랜드가 다른 거예요. 다른 회사 걸 쓰는 거예요. 그래서 4001번 베이스만 돼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ISO에서 얘기하는 레이스 베이스 8000번대, 7000번 후반대, 7800번 뭐 7900번 뭐 스피드 베이스 걔네랑 거의 소결입자가 같고, 얘네가 나노 베이스나 CB 베이스랑 같은지는 모르겠어요. 얘네가 그 4001번 저도 찾아봐야 되겠는데 걔가 그러니까 탄소 베이스인지 아니면 나노 베이스인지는 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듀라서프가 그 자기네 메테리얼에 대해서 잘 공개하는 회사는 아니고, ISO 같은 경우는 걔네 뭐 홈페이지만 가도 예. 뭐 기본적으로 각 브랜드별로 해서 공개하게 돼 있고, 그렇죠. 다 사이즈가 다 나와 있잖아. 뭐 CB에 뭐 예. 뭐 9800번 뭐 몇 번 뭐 해가지고 PDF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걔네 건 다 볼 수 있는데, K2는 듀라서프로 거를 쓰기 때문에 어쨌든 왁스 잘 먹고, 그리고 일단은 버가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보통 요즘 베이스들을 보면 그 강설에서 앞설에서 많이 타면 여기 버 일어나잖아. 그렇죠. 아 뭐 말 나온 김에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버가 올라오면 여기가 그 보풀 옷 보풀 일어나듯이 이렇게 올라오면 일반적으로 거기다 그냥 왁스를 하세요. 그럼 걔가 죽었다가 왁스가 날아가면서 바시 보풀이 바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우리 때는 그 칼로 다 긁었잖아. 그렇죠. 자 커터칼 긴 거 있죠. 그걸로 파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만들어 놓고 쭉 긁어요. 그래서 그 베이스의 보풀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왁싱을 하죠. 이것도 팁이니까 뭐 왁싱 하시는 분들 보시고. 자 어쨌든 말이 길어졌습니다. 자 올 시즌 우리 권기민 과장은 매니페스트 156, 그리고 저는 알마낙 153 사이즈를 탈 예정이고, 자 어쨌든 신체 스펙으로는 제가 더 긴 사이즈를 타야 되는데, 예, 저는 슬로프에서 좀 지랄을 하면서 타는 편이고 체력도 딸리고, 그리고 이 회전 반경이 짧은 데크를 저는 그 전에 라이드의 뭐 워피그나 트윈피그나 이런 것들을 타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재미가 상당히 해요. 그리고 이런 류의 데크는 본인이 타시는 데크에 비해서 보통은 3cm에서 4cm까지 짧게 타시는 게 유리해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3인데 컨택 포인트 엣지가 아마 1140인가? 그 원절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뭐 커스텀으로 치면 거의 뭐 156 사이즈의 컨택 포인트고, 그리고 나이트로의 컨택 포인트는 조금 뭐 믿을 수 없긴 하지만 걔네는 한 152였나 155가 아마 1140일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은 요 데크에 대해서 저희가 시승을 하고, 그리고 뭐 시승하는 영상을 서로 팔로잉 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찍고 그거에 대한 시승 후기를 다시 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324 시즌, 내년 시즌이에요. 내년 시즌 거 라이더들한테 지급되기 전에 우리가 몰래 타는 거라서 네. 한번 타보고 K2 데크에 대한 느낌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K2의 매니페스트 알마낭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주신 우리 권금인 과장님. 네. 우리 오랜만에 이렇게 한다. 그렇죠. 그지? 네. 제가 복귀하고 처음 하는 것 같아. 그지? 그렇죠.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자 토요일인데 남들 다 퇴근했는데 지금 10시까지 퇴근도 못하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리뷰 뭐 리뷰라기 못하긴 그렇고, 자 프리뷰 오늘 저희가 탈 장비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시승 해고 다시 한번 리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 권기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